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늘어나네. 이거는 굉장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가져갈 거야. 아 가져갔어요. 굉장히 우리가 내가 아까 하나 봐준 게 있는데 이럴 줄 알고 벌써 풀었나 솔직히? 아, 워치풀을 사냥해야 됩니다. 약초 먼저. 데리러 와서. 어그로가 끊기고, 아우, 되게 많아. 저 워치풀만 저기 패야 되는데. 흡수해야, 흡수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흡수.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죽죠? 이건 안 죽어? 암살해 그럼. 아 일단 흡수했기 때문에 방패를 차단했죠. 방패 제일 문제예요. 아 이게 아닌데. 잽고 진짜 쟤는 그거다. 중간 그거. 쟤는 팔로 죽일 수 있는 중간이네요. 어디니? 카워드 레인저 스튜피드 맨! 아, 제 워치프 휘하의 병사가 아닌데 왜지 이게 머리 쳐서 죽입니다. 세 발까지만 지원 안 부르게 도망간다. 아 잘 됐어요. 빼라 그래요. 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제가 쏘기 시작하면 죽이기도 까다롭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그로를 풀어준 다음에 다시 활 채우고 오겠습니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네, 좋아요. 아, 뭐야 그만 나와. 도박인 같은 모자 쓰는 말이야. 많이 갔는데? 빠른데? 도망? 도망은 1주라는 건가? 컨트롤. 오 화살 좋죠. 이득이죠. 남들 화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는 가서 집중이 쌓여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하고 집중이 쌓인 상태에서 경직을 줍니다. 이제 보니까 저기를 통과는 저 순간 머리도 한 발 좋아. 가자. 세 발로 못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 줘야 돼요. 머리 한 발. 뭐야 약하잖아. 컨트롤 먹어줍니다. 맛있네요. 활 쏘면 5% 확률로 요정화살 한 개가 회복된다. 요정화살이란. 아 보스 얘들 정리해줘야죠. 아 당한지 몇 분이나 됐다고 다시 머리 고치고 왔는데 얘가 워치부 같이 나온 애죠. 뭐하냐 상대가 안되네. 처형을 걸지 않고 먼저 매물이 어택을 한 다음 처형을 지금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으로 흡수 어택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처형 걸면은 마무리 잘 가요. 어 룬주로 왔어? 고맙다 야. 필요했는데 감사했을게. 용기의 힘을 죽임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떴는데 됐어요. 업그레이드 하죠.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단검은 솔직히 쓸일 없고 목재방패도 때린다. 아 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림자 이거 강화 마지막 폭발 쌓여있을 때 눌러 즉시 회복을 하고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한다. 아 지금 전투에 쓸만한 게 없네. 아껴두겠습니다. 다음 해제되려면은 400개의 파워가 필요하다. 아껴두죠. 아껴두겠습니다. 파워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적들 죽이면서 잠시만요. 싸우는구나. 지금 몇 명이나 있지? 많이 눕혔는데 어 많이 누웠어요? 보기보다 여기에 합류되어 있는 수가 전부가 아닐 테니까 이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아우,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요. 교체되기 전에 많이 제거를 해둬야지 제가 편해지니까요. 게임을 보니까 계속 무작정 유지되는 게 아니네. 주기가 있고요. 천천히 유지해야 되는데. 나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이 잘 주셨어요.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아, 잘 가세요. 저기 쟤를 암살을 지금. 아, 너 말고 아, 방풀령 뭐 괜찮아요? 하고 안되지? 이거 내고 칩니다. 어, 좋아, 잘 쳤어. 찔렀으니까 바로 바로 들어가죠. 캡틴 계열, 레임드 계열은 바로 들어가네요. 뭐야 이게. 어, 뭐야. 아, 자, 에이 너 멋있게 싸운다 갑자기. 원거리 무적 플러스. 어어, 잘됐어. 오, 잘됐어, 잘됐어, 잘됐어. 이러면은 먼저 처형을 치고, 어, 먼저 마무리를 치고 처형을 쳐야지 연속으로 2연속으로 들어가죠. 소나타가 피해줍니다. 좋았어. 제가 날려서 뒤졌어요. 괴물 처단해줍니다. 제가 잘 못 때리네. 어우, 야, 대왕기를 취소했네. 체력이 없네, 체력이 없네, 체력이 없네. 체력이 왜 이렇게 없을까. 파워 9 9짜리 그냥 먹었어요. 어떻게 저기 있는 약초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두발 쏘겠습니다. 이런 애 말고 저기 번거로운 애 있잖아. 이런 애 좀 컨트롤 해서 먹어주고 약초를 캐러. 아, 저 멀리 가야겠다. 여기 있는 약초는 이제 싸울 때 위에 아껴두고 여기 있는 먼저 먹겠습니다. 이거 겹수 조금만. 좋았어. 오, 야, 워치보 일로 왔어? 잠깐만, 양쪽으로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리 와봐. 그래, 그래. 버서커를 죽여줘야 돼요. 이거, 평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처형해버리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좋아. 처형, 처형. 아, 잠깐만 걸면 어떡하니. 5발 있으니까 여기 이 위치라면 지원을 때려도 제가 제거하는 것도 빠를 겁니다. 10분을. 어우, 야, 둘을 그냥 눕혀버려? 저 마무리. 아, 저 방해역 때문에. 아, 이거 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거길 따라가? 어? 어, 졸라 잘 싸워. 보통이 아니야, 보통. 보통 놈이 아니야. 어, 잘 됐어. 제가 눕혔죠, 멍청하게. 아, 쟤.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 오, 예, 예. 맞고. 아, 1대1이면은, 1대1이면 안 져요, 아무래도. 1대1로 질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먼저 마무리 공격해주고, 치명타 찍어주고, 처형을 걸어줍니다. 어, 잘못 만들었는데, 게임? 야. 이거 되고, 아. 너 화살 안 먹기나 그랬지. 발은. 먹히잖아, 발은. 밀어내고, 주먹으로 쳐서 경기를 주고, 때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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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상태에서 치명타가 꽂아주고요. 조수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어어, 오, 오. 아니, 반피인데 이렇게 죽여도 돼? 에픽 룬 먹어줍니다. 아, 좋다. 80, 70 파워. 좋아요. 숨겨지님 지속시간을 즐기십니까? 다음 머치볼 잡도록 하죠.
재밌네. 이거를 얘가 둘이니까. 아니, 너 좀 나 도와주면 안 되냐? 얘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잡으려면은 일단 얘를 지정해서 가겠습니다. 아, 병든 자가 얘였네. 얘 자, 무조건 잡아야겠네, 그러면. 병든 자가 15나 되는 궁수기 때문에. 아, 근접이었나? 어쨌든 15 정도 되면은 위험해요. 이거 뭐지? 아, 대치. 모든 패거를 죽여서, 아, 워치프가 아니죠, 얘는. 8이니까. 파워 8이니까. 새끼 약간 또라이 같은데? 모든 패거를 먼저 죽여라. 이렇게 나왔지만 어차피 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패거리를 죽여줍니다. 패거리가 좀 많네요. 반대하고. 아니! 더세네가 나와. 진짜 워치프였나 그럼? 아, 이럼 넘어가서 방전사 먼저 이렇게 된 장. 요거 이거 내고. 아, 쟤는 왜 또 살아났어? 어우, 통하네. 오, 그래. 댕댕이 잘하고 있어. 역시 댕댕이 내 편이야. 한 대 쳐먹고 반응하는 건. 뭐지? 방패 든 애가 제일 세고, 나머지 는 아, 복도 계속 들어온다. 아, 쟤, 속풍이었네. 피곤해지는데. 사냥 완료하면 레벨업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한 번만 쏘는 기술이 있었지, 쟤한테. 때문에 한 번에 갈 뻔했었는데. 아, 이리로 온다. 이거 큰일 났다. 아, 쟤 강해. 이상한 새끼 되게 많아. 저거 강전사처럼 주먹으로 쳐야겠다. 방금 바로 들어와서. 아, 에. 좋아! 초록색으로. 제가 지금 사각지를. 좋아! 마무리. 이때 쳐요. 아, 얘가 아닌데. 버스 걸었어야 되는데. 됐어, 이 정도면 뭐. 제 활 쏘는 애 거리에만 안다면 돼요. 다음 많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강전사 위주로 잡아줍니다. 강전사 방패가 안 깨져서. 아따. 도망가야 돼. 이러면은 다음 공격에서 경직이 들어오면은 그냥 죽기 때문에 약초 먹으러 가야 됩니다. 약초가 다 먹어서 저쪽에 하나 있네요. 아닌데? 저 없잖아. 이러면은 이거 일단 흡수해주고요. 헤드샷을 띄우면 제가 체력을 회복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줘야 돼요. 너는 이걸 죽여야겠다. 됐다. 팔이 너무 사기야. 팔을 안 쓸라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어. 18파워. 18파워라도 제가? 오, 야. 안 돼. 지금 쟤는 안 따라오네요. 6. 좋아. 이런 망자, 아. 필요 없지. 가야돼. 진짜 가야돼. 쏘는 애를 없애고, 약초 있다. 일로 가서, 약초 먹어주고, 개 풀어서, 같이 싸우게 합니다. 일단, 보이는 방어자는 암살해줘야 돼요. 얘는 정면전으로 붙었을 때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격도 안 통하고, 밀어낼 수도 없는. 약초가 있다고 돼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어, 자, 경보 울린다. 쟤는
진 잡아야 돼. 너지, 너지. 아, 울려, 이미 울린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병든 자, 진 잡아야 돼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적의 체력을 흡수하는 기술이 없어서, 한번 데미지 입으면은 무조건 약초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뭐로 가자. 아, 저쪽에 약초 있었는데, 여기 먹자. 저 바위 위에 약초가 하나 있네요. 가서 먹겠습니다. 시간 지나 체력 차네.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도 먹어야 돼. 어딨어? 밑에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바위 사이에 약초가 났어. 갑니다. 여기서 우선 먹기 전에 스캔을 해서 한 명 있었다. 얘를 먹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4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먹고 암살 할 만한 체력도 안 되는 거죠. 얘는 1대1인가? 주먹을 쳐서 때려줍니다. 처형! 지금 남아있네. 처형! 눕혀주고, 누우라고. 아,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데? 둘, 셋밖에 없으니까 그냥 잡겠습니다. 좋아! 빨라, 빨라. 잡고, 처형으로 잡고, 얘는 주먹을 친 다음에 흡수. 에스! 좋았어! 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좋아,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전투의 달인 켜졌네요. 얘는 버터커처럼 면역이 있으니까 머리를 한대 쳐주고, 전투의 달인 터지고, 진짜 근접 세다. 근데 기본이 원거리야. 근접 센데. 지금 제가 치명타를 계속 공격했는데 상관없어요. 턱 많이 찍었기 때문에 강합니다. 오히려 공격이 좀 약하네요. 턱 치고 정면에서 심하게 센 거 아닐까? 전투의 달인이 터지면 체력을 회복하나?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고 좋아. 아, 이게 안 통하네 그냥.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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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너니? 너가 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줘야 돼요, 피해줘야 돼요, 피해줘야 돼요. 마지막 그냥 갑니다. 됐어.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족땜이 너무 아파. 족땜 들어간 다음에 딸피에서 살기 때문에 잡무반한테 맞아도 가요. 도망쳤어? 이게 나 죽이고 업하네 아니야. 기습 힘 4짜리가 안되지. 정보도 없는 애가 왜 죽여 걔를? 나야 좋지 죽여주면. 어, 승진. 어,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뒷라인에 8짜리 있는 거 오히려 낫죠? 너무 강한 녀석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상가쳐지기 때문에 8짜리가 뒤에 있는 건 나아요. 이제 보호자라서 생존률이 있다는 건데. 한자리비였고. 아, 너무 잘 싸운다. 전투의 달인 그게 너무 사기야. 할 수가 없어. 그런 사기 스킬이 그렇게 많은 걸 가하잖아. 저로 가서 일단 에픽 단검 룬 흡수해주겠습니다. 잡아주고요. 에픽 단검 룬이 여기 있죠.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차단하고 쟤는 먹고 이거 먹어주죠. 뭐야 1대1로 덤비는겨? 어떻게 자루는 뭐야? 아! 개절이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임. 아 너 걸으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안 됩니다. 좋았어. 처형까지 마무리. 근데 이거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저걸 잡으러 왔는데 병든 자를. 병든 자. 얘는 칼로 잡아야 되나? 너무 강해.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칼로 잡아야 되나? 잡히지도 않잖아요. 넘어가서.